반갑습니다. 회로의 이론. 오늘은 49강 마디전압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마디전압법은 이전에 이제 저항만으로 구성된 회로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연파가 인가되었을 때, 이제 그 정연파 인가되고 나서 이제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을 때, 그 회로를 이제 마디전압법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해 왔는데 여러 가지 회로 해석의 기법들이 그 주파수 영역 회로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해왔죠. 태블릿이든가 노튼든가 또 KVL, KCL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이제 오늘 마디전압법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마디전압법 이제 현지가 좀 오래돼서 잊혀졌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리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디전압법은 말 그대로 그 마디의 전압을 이용해서 이제 회로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마디가 뭔지 이제 그걸 좀 봐야겠는데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런 회로가 있다고 그러면 마디 전압법을 이제 적용하려면 기준 마디라는 게 정해져야 됩니다. 이제 방정식을 세워 보면 식이 하나는 필요 없어지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기준 마디 때문에 그런데 기준 마디를 하나를 이렇게 잡고 먼저 마디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겠죠. 마디라는 것은 이제 가지는 이제 부품 하나를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압, 저항 이런 가지들이 만나는 곳을 마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항이 R1, R2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디가 됩니다. 가지와 가지가 만나는 점. 근데 그 마디 중에서 그 가지가 세개 이상인 마디를 그런 마디를 이제 필수 마디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도 필수 마디, 요거는 마디이기는 하지만 필수 마디는 아니고 요게 필수 마디죠. 그래서 이제 기준 마디는 필수 마디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조금 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필수 마디가 되겠죠. 그래서 필수 마디에 이제 내가 전압을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주어지진 않더라도 내가 마디 전압을 부여를 한 다음에 KCL을 적용합니다. 전류를 마디 전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식을 세운 서 이제 푸는 게 마디전압법입니다. 그래서 마디전압법을 풀고 나면 이제 해는 이 내가 부여한 이 마디전압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알고 싶은 게 이런 전류다. 그러면 일단 마디전압을 구한 다음에 R4분의 V2에서 I4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전력 같은 것도 그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식을 세워 보면 KCL이 이제 전류, 어떤 마디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혹은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그거니까.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R1분의 1에 V1 빼기 VS 플러스 여기로 나가는 거 R2분의 1에 요거는 그냥 R2분의 1 V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 R3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R3분의 1에 V1 빼기 V2. 요렇게 해서 이제 식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그럼 V1, V2, VS에 대한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마디에 대한 거 이제 이거 노드 1에서 그 다음에 노드 2에서
KCL을 적용하면 R3분의 1에 V2 빼기 V1 플러스 1로 나가는 전류 R4분의 1 V2 1로 나가는 거는 이제 저항이 두 개가 직렬이니까 R5 더하기 R6분의 1에 V2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그러면 V1, V2 이제 꼴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뭐 이 요게 이제 VS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V1, V2에 대해서 풀고 풀면은 나머지 것들은 이제 V1, V2를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이제 마디 전압법이죠.